맞다. 끈질기다. 몇 사단이길래 이거? 4사단? 4개 사단 가지고? 와우. 자, 여기도 어느덧 여기 먹었네요, 여기. 먹었고. 98. 98%. 도쿄만 남기고 다 먹겠다. 이 상황이면. 도쿄가 안 먹혀가지고. 네, 도쿄 남기고 다 먹겠네요. 고물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야? 무시합시다. 네. 도쿄를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고물을. 99%! 어, 끝났다! 와, 끈질기다, 쟤들. 끈질겨. 그러면 전선 여기 하나 짜서. 교토로. 나머지 병력은 가고시마로. 원정구 사단. 아, 민간 공장이 없다고요? 네, 모르겠어. 이따 한번, 네, 전쟁 끝나고. 일본 땅을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 한번 보죠. 97, 98. 가고시마현 있는 데인가 보다, 여기가. 아, 여기까지 먹니? 규슈? 류큐? 류큐가 오키나와 쪽인데, 여기가 되게 항전을 했죠. 그 민간 거기 오키나와 사람들을 방패로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여기는 네덜란드가 있으니까 네덜란드 먹겠지 뭐. 여기도 끝났네. 93. 다 끝났네요. 다 뚫었어요. 네, 이제는 도쿄로 가면 됩니다. 뱅기는 어디 갔지? 일본에 있나? 네. 자, 여기도 뚫었고, 94%. 두두두두두두. 뭐, 압도적 물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 26사단, 13에서 26사단 남았네요. 우리가, 일본은 먹고 싶은데, 기여도 9%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는데? 아니야, 일본 협상할 때는 좀 점수 딸 수 있을 거야. 도쿄 코앞입니다. 도쿄 앞이에요. 바로 들어가자. 87. 반복되면서 2차 대전 끝? 네, 오키나와 같은 경우 다 구현돼 있죠. 네, 오키나와. 아, 끝났어. 홋카이도, 도호쿠, 오키나와는 여기 밑에. 오키나와. 되게 근데 크다. 삼산 할 때보다 큰데? 그치. 사이즈가 커졌나봐. 섬이 자란 건 아닐 테고.
대만이 좀 작아졌는데? 지도가 이상해 좀 비례가. 93퍼 케이수케 푸즈가 계속 지키고 있네. 이것도 신장의 야망처럼 포로로 잡고 막 재판하고 있자.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전범 재판 같은 거. 전범 재판하면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까? 포로로 재판을 하는 거야. DLC로. 98퍼. 끝났어요? 99퍼. 와, 먹었어. 끝. 98% 끝났다. 센다이 조약이 되겠네. 센다이 조약. 센다이 쪽으로 강제적으로 공격. 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네, 구현은 안 될 것 같긴 해. 막 죽이고 그러면. 근데 신장의 야망은 풀어주면 동료로 만들 수 있잖아. 동료로 만드는 거야. 일문 지도자는 안 되지만 딴 동료는 돼요. 어, 지금 밤, 네, 새벽 2시인데 벌써 채팅방 한 80분 거의 한 9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일본 침몰까지 운 좋게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보람이 있죠? 1번 먹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타일로 다 진격. 가운데로 다 가자. 진격, 진격. 니시오 호시조 니시오 장군이며 인력이 지금 40만 남았고. 오우, 공군경험치 많이 쌓았다. 에이스 파일럿도 나오고. 이거 공군 비행기 업그레이드나 좀 해야겠네요. 놀지 말고. 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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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기가 어디 갔지? 생산 비행기 전투기 뜨리로 바꾸. 아, 뜨리의 업그레이드로 바꿔야겠다. 엔진 다섯 개 실 작전 반경 신뢰도 엔진 하나 줄이고 작전 무장은 안 해도 되고요. 전투기 전투기 3 마크 1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한 대씩 생산. 어, 끝났어. 일본의 항복 하면서 2차 대전이 종전. 끝. 우리가 찍었네. 이승만 대통령이 찍었네요. 막탈 날렸네요. 어우, 일본 모든 지역득 700원이면 안되니? 아, 이거 안돼. 요정도는 빼고. 만주 먹고 싶은데. 차라리 만주를 포기하고 본토를 먹는 게 나을까? 나 니가타 조약이네요. 그러게, 일본이 살아있는데? 내가 순번 일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순번 일본이 아니야.
땅을 많이 못 먹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만주라도 먹어야지. 만주 먹어야 되고. 아, 욕을, 욕을 일단 못 먹어? 이렇게 패스, 이거 누가 안 먹길 받아야겠다. 제발 여기 먹지 마세요, 누가.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딴 애들은 먹을 생각 없네. 먹을 생각이 없네. 아이씨, 점수가 너무 적고 조금이잖아. 이렇게 활약을 많이 했는데. 여기 하나밖에 못 먹어? 이거 안 돼. 규슈를 먹을까? 만주랑 규슈? 저기 오키나와 하나 먹자. 오키나와는 돼. 대만도 되는데? 대만도 나쁘지 않다. 대만. 나머지는 패스를 한번 해볼까요? 안 먹을 수도 있어. 규슈를 지금 못 먹어. 점수가 안 돼. 규슈가 안 돼. 점수가 안 돼. 안 되고 오키나와랑 여기 먹어야 돼. 요거는 아 대만까지 먹어야 되고 요거는 안 먹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안 먹을 수 있어. 이거 안 먹을 것 같아. 애들 안 먹네. 안 먹네. 이거 안 먹으면 그냥 패스 한번 할까? 점수 두 배도. 아이고 먹었다. 머리 쓰다가 요거 하나 먹고 여기 위에 먹고 세 개 먹으면 되지. 그러면 세 개 먹고 섬 또 없나? 굵직한 거 없나? 독일 땅은 먹어봤자죠? 독일 땅은 땅은 먹어봤자죠? 섬들 다 먹을까요? 남은 섬들? 아 이거 못 먹네. 사이판? 네, 남으면 사이판 먹자. 아 이거 왜 해군기지가 찍혀 자꾸. 어 여긴 먹자. 마르코? 마르코 섬? 여러분이 원하는 섬 또 뭐 찾아 얘기해요. 먹게. 웨이크 섬은 미국이 가져갔네. 원래 아 웨이크 섬 원래 미국이었나? 아 이 누가 먹었다. 누가 먹은 거지? 아 이거 먹었어. 이제 미국 저기 일본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고 남은 거는 여기 이런 데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독일 제국 일부가 소련한테 먹혔거든요. 근데 이거 막타를 우리가 쳐가지고 우리가 다 먹는 건가? 한번 끝나고 한번 봐야겠다. 여기를 먹어봤자 는데 의미가 없는데 진짜. 아프리카? 어디 먹냐? 시칠리아 섬? 시칠리아 섬? 이렇게 섬 두 개? 시칠리아 섬? 네. 섬 위주로 먹을까? 무슨 내가 섬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는 건 좋겠네요. 네, 관광하긴 좋겠네요. 여기 먹으면 내가 안 좋을 것 같아. 왜 소련이 있어서 이탈리아 끝을 좀 먹을까? 장화 끝부분?
아, 여기 섬도 있다. 섬만 먹을까? 그러게, 많이 안 먹는 게 좋긴 한데. 뭐 알아서 나머지 그냥 패스? 욕심 없이? 단치 먹자고 자꾸? 이거야 160. 아니야 안돼. 섬만 먹어. 섬만. 아니면 아프리카? 대충 먹을게요. 네.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 죽이는데 점수가 있는데 아깝잖아. 단체 왜 아무도 안 먹지? 단체 왜 아무도 안 먹지, 진짜? 먹을 수 있는데? 단치는 이건 못 먹어. 이건 못 먹어. 여기 못 먹어요. 가까운 데 여기밖에 없어. 동플레이스에. 예. 솔로니 먹었나? 결정합시다. 예. 욕심 버리고. 나가타 조약으로 소베트까지 같이 먹었네. 세 개를 먹었고. 참, 이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보자. 한국이 24개 주나 먹었어요, 그래도? 괴뢰국 생긴 것도 있고, 동독 괴뢰국. 동독 소독으로 나눴네, 진짜. 이야. 근데 무슨 이게 동독이야? 동독이구나. 이게 동독이고 소독이구나. 독일 공화국으로 바뀌었어. 어, 독일 국기? 어, 야. 재밌네. 오스트리아는 독일 공화국을, 아, 이건 오히려 땅이 커졌는데, 독일 공화국이 그러면은? 전쟁 잘 일으켰다, 독일은. 후세를 위해서라면 다 공화국으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까지? 이건 뭐야, 폴란드 조약기구야? 폴란드 인민공화국? 독일 공화국. 땅이 더 커졌어. 우리가, 예, 유럽이에요, 이제. 한국이 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 국가예요. 알짜 섬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 일본은 그냥 부활시켰나보다. 일본 국기가 바뀌었는데? 이야. 전범기에서, 그냥 지금 일본 국기로 바뀌었는데? 와, 고정이 좋은데? 게임이 희한하게 민주주의로 바뀌었어요. 일장기로 바뀌었네. 하지만 우리가 규슈는 먹었다. 독도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주에서부터 중국의 알짜 공업지대죠? 예, 해안가까지 먹은 한국. 크, 좋다. 잘했다. 잘했어. 많이 뜯었어. 예,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황국 완성. 여기 뭐 그냥 식민지지 뭐, 식민지. 그 유고슬라비아 일부도 먹었어요. 여기 그거 나오거든. 크롬, 알루미늄. 그래서 내가 일부 먹었지. 크롬과 알루미늄이 들어오거든요. 수입용으로 만들었고. 여긴 뭐 나오나? 여긴 자원이 없는 데네. 에티오피아 옆에. 이게 원래 이탈리아 땅인데. 이탈리아. 아, 코민테르는 이제 싸우겠죠? 아무래도. 소비에트. 코민테르는 아직 있으니까. 주축은 다 희망했고.
전 세계가 빨간색과 코미테른밖에 안 남았어. 연합군과 코미테른 아니면은 뭐 왕가 애들 있지? 비동맹주의 애들, 동맹 안 맺는 애들 남았습니다.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이 됐고 핵 개발한 거는 쓰려면 소련을 써야겠죠? 어디 보자.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일본 본토에 있는 거 다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네, 우선 다 이쪽으로 주둔을 다 바꿔놓겠습니다. 잘 알아서 오니까. 주둔해놓으면 알아서 오니까. 한국전선은 11개 부대. 전차도 나왔죠? 기갑. 그리고 연구슬롯 하나. 5개야 우리 연구슬롯이. 그러면은 뭐 올릴까? 1947년 이건 다 올렸고, 이것도 다 올렸고, 로켓 핵도 다 연구했고. 로켓 먼저 합시다. 로켓 필요는 없지만 별로. 충족되지 않은 수입 요청이 있다. 소비에트로부터 기름 고무. 기름 고무가 기름이랑 고무. 앞으로 영국, 저희 프랑스한테 빌려와야 되겠는데. 인력이 없다 그러고 추방된 사단이 있습니다. 외부의 정치 영향. 일본국이 왜 하고 있어 아직도 올리는 거지. 일본으로 바뀌었는데. 예, 일장기로 바뀌었죠. 쿠스케 오쿠보. 진짜 실존 인물 아니야? 오쿠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케이스케 오쿠보. 실제 일본의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자원은 기름이 65개. 그럼 어디한테 빌려와야 될까? 미국한테? 미국한테. 자, 제 12회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렸대. 와. 신기한데? 20번째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대요. 국가 간 긴장이 심하다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이 취소될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대. 동경은 처음으로 비석권 도시로서 올림픽 주최했고 연료 보급 없이 독일에서 올림픽상을 받기 위해 ME-261 장거리 비행기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폐허일 텐데 도쿄가. 핵은 안 썼지만. 자, 스페인 내전 끝났고 공화주의자들이 승리했고 스페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이벤트 아닌가요? 자, 우리 공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예, 지금 민간 공장 올리고 있고 수리하고 있고. 오케이. 아, 케이스케 만화가 이름입니까? 지금 렉 걸린다. 막 병력 이동하다 보니까. 자, 이거 배에서 있던 우리 항공함대는 살짝 다시 본진으로 들어오고요. 비행기는 몇 척 있나요, 우리가? 비행기. 500대. 500대 모두 선택해서, 네, 그냥 남한으로 다 이동할게요. 자, 공화정이, 이탈리아 공화정이 연합군에 가입했대요. 이제 연합군 대 코미테른 싸움입니다. 300대 해상 타격. 뇌격기가 있거든요. 뇌격기도.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라. 북쪽으로. 전략 폭격기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야죠. 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핵을 쏘려면은. 전략 폭격기. 뇌격기를 그만 만들고. 전강기 뇌격기. 우리 아직 계속 기술 개발이 안 됐지. 기술 개발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알루미늄 16개. 네, 알루미늄 프랑스한테? 소비에트가 이상 있다는 거구나. 소비에트 빼고. 네, 됐어요. 그러면 기름 44, 고무 7. 민간이 수입을 더 못하나 보다. 다 써서 65. 건설할 수 있음. 수입부터 10. 쓸 수 있네. 또 왜 못 쓴다 그러지? 기름 44. 미국에서 더 불러? 예, 더 불러올 수 있죠.
기름이 모자라요. 26개? 기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없네, 의외로. 이라크? 이라크에서 직수입? 14개 모자라? 베네수엘라. 기름 7개, 고무 7개. 뭐, 이 정도면 뭐. 네. 세력이 소련이랑 연합군. 네, 그렇게 남아있어요. 코미테르니 소련이랑 몽골이잖아. 그쵸. 예. 네. 소련, 몽골, 신강? 정도? 예, 네, 신강 정도. 이 정도고요. 근데 지금 코미테르니 이라크 쪽 다 먹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란 쪽 다 먹어가지고, 이란, 이라크. 인민공화국 됐어요. 혁명 이란이랑 이라크 인민공화국이야. 무서운 것들. 폴란드 인민공화국도 있네. 이건 지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면? 되도록이면 몸을 좀 사리도록 하죠. 요거 전장 이름은 북벌. 북벌. 이번에야말로 진정 북벌이 됩니다. 만주는 북벌이 아니고. 자, 요거 이거 전선 배치를. 근데 왜 아직도 안 데려 안 왔지? 아, 지금 오고 있나? 네, 좀 기다릴게요. 아직 들었습니다. 철근하고 있어요. 일본 쪽 싸웠던 군대들이 철근하고 있어서. 자, 헝가리 공화국이 가입. 기름 16개 모자라. 딱 공장 두 개만 되는데, 기름 16개면. 자, 독일 공화국. 야, 독일 국기가 떠있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야포 차량화. 저 모자란 게 보병 장비가 좀 모자라나? 보병 장비 2. 중전차는 1600. 견인포 야포. 잠수함. 수송선. 내격기. 보병 장비. 오케이. 뭐 이렇게 놔두고 더 건설되면 되겠네요. 그쵸? 충족됨. 뭐야? 멈췄냐? 어? 렉이,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갑자기? 아, 이동해서 그런가 보다. 멀리서 이동이 와가지고. 나선 정벌? 아니야, 북벌로 합시다. 서독이. 독일이 두 개야? 서독이 있고? 독일 공화국이 있고 서독이 있어? 독일이 몇 개입니까? 동독, 서독, 독일 공화국이야? 베들린이 동독이 다 먹었네요. 이럴 수가. 오스트리아 지역이 서독이 됐네. 그러고 보니까. 어우, 렉. 아, 스텔라리스요? 예, 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스텔라리스 1.2 버전이 나와서 할 만한 것 같아요. 자, 보병 대전차 무기. 완성됐고, 기계화 장비 하나 더 올릴까요? 아니야. 아까 어디 뭐 올린다고 그랬지? 전술 폭격기? 전략 폭격기. 전략 폭격기 만들어야지. 전략 폭격기. 인력이 없는데.